90억 유산 노리고 가족들을 살해한 페루나가 있다고? 2016년 낚시를 하러 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낚싯배는 침몰했고 생존자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상하게 생각해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보트를 망가뜨렸다는 증언이 나오며 재판장 분위기는 뒤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범행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자택에서 총으로 살해를 했고 7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낚싯배를 침몰시키고 사고로 위장해 보험회사에서 1억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고 낚싯배에서 가족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90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평 계곡 사건이 떠오르며 미국판 이은혜라는 별명이 붙은 사건이라고 합니다.